네, 자, 오늘 수급의 수황타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참, 이 종목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나오면 나오는데 결론은 아직도다,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확정해서 나온 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에너지 관련 수익 다변화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에너지 기본 계획 관련 부담은 완화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재무제표 표가 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좀 덜어내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 과연 그런 부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두산중공업 지금 현재의 차트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이 일봉만 보시면은요, 고점에서 밀리고 있어요. 거래량은 또 굉장히 많이 실으면서요. 이게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수급적인 여건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기관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도 있고, 사모도, 투신도, 보험도 모두 다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좀 규모의 매수의 규모는 1위가 하루가 지날수록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의 움직임이 계속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2040년까지 계속해서 크게 30%에서 35% 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전과 화력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은 두산중공업,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정책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크게 충격을 좀 줬던 그런 흐름이고요. 사실 원전 관련해서 매출은 두산중공업의 전체 매출의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화력 쪽에서도 여전히 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나왔던 건, 이게 모두 다 지금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크게 악재를 맞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 놓고 있었으면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이라든가 또 하나가 지금 풍력 쪽에 대해서도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수와 같은, 그러니까 원전 보수나 설비 보수나 어떤 이제 AS와 같은 부분들,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사업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실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신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그래서 35%까지 비중을 확대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 50%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라는 목표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동률 뭐 자체도 아직까지 좀 많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비중은 계속 줄여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좀 긍정적이에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업 구조를 바꿔 나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지금 현재 단기 차입금 올해 내에 갚아야 될 차입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산건설 아직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힘든 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서 금융 비용이라든가 영업 외적인 손실이 여전히 많다는 점,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영업 외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많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본 유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힘든 면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두산중공업은 아직까지는 좀더 살펴봐야겠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업 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우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 외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삼성증권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여전히 변수가 많은 회사. 이걸로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본업만 보기에는 너무 외적인 변수가 많다라는 측면, 정책적인 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부담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본업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업은 개선됐다. 개선됐다. 이거 좀 이게
잘못 나왔네요. 본업은 개선됐는데 지금 현재 여건은 아직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업만 보면은 조금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측면에서 반반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불확실한 게 제일 불안하잖아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보거나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기에는 여전히 조금 쉽지 않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로 갈수록 좀 밀리는 것도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여전히 나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늘면서 거래 자체는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네요. 자, 오늘 수급의 수상타는 두산중공업 함께 알아봤습니다.